이번에 드릴 질문은 조금 이제 어두운 질문인데, 곧 죽을 사람이 만약에 오게 된다면 보이시는 게 있나요? 특징이라든가 일단 징조라든가. 오시기 전에 네. 점상이 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중요한 부분이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래요. 그 기간은 뭐 정말 올해 아닐 수도 있고, 저거 정말 겨우 내년 넘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분이 점을 보고 싶은 부모에 대한 거일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야. 본인 네. 아니면 이러지. 죽을 사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점을 보러 오시는 경우도 있고 본인인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모르고 정말 멀쩡하게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면 탁 왔는데 맞는 거예요. 제가요 실제로 솔직하게요 애기 때요 당신 죽어요 라고 말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살릴 수가 있는지를 먼저 봐요. 이분을 일을 해서 살릴 수가 있는지는 먼저 봐요. 그러니까 살릴 수가 있으면 얘기를 하고 이런데 이런 일이 생기실 것이고 폭은 조금 저는 주는 편이에요. 오늘 나가서 돌아가실 게 아니면. 근데 이게 이미 힘들거나 이분 상태를 알잖아요. 일도 뭘 할 수도 없고 본인이 포기하신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살릴 수 있는지를 보고 일을 들어가시자고 딱 그래요. 본인이거나 자식이면. 네. 네. 그게 짧건 1년이건 3, 4년 안에건. 왜냐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건 분명하게 봤어요. 그게 2, 3년 뒤라고 해도 이거 급한 일이에요. 이 집은. 그럼 얘기를 꼭 해요. 저한테가 아니더라도 급합니다. 올해를 넘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 집 조상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랑도 소통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네. 그 저희 신명의 제가 점을 보지만 가끔 이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 뭐야 조상들 같이 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몸에 실릴 때도 있지만 딱딱 얘기를 해줘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 집은 남자가 빨리 죽어.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정말 방법도 없고 뭐도 없고 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남은 동안 편안할까? 라고 대화를 많이 해요. 그냥 대화를 많이 해요. 그러셨어요. 이랬어요. 그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도 자식 걱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도 막 남편 밑에 흐르면서 걱정하면서도 막 자기는 이래도 뭐 그거를 막 차라리 우시고 가게 해요. 여기서 막 울고 가게 하거나 네. 정말 막 엉엉엉 죄송해요 이러면서 가면서도 차라리 그렇게 한번 풀고 가시게 하거나 아니면 뭐를 이렇게 해보시라고 이렇게 해서 한번 여행 혼자 갔다 보시고 아니면 이런 마음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왜냐하면 그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고 이 사이에도 사는 동안 행복 하다고 편안하게 느끼다가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말하는데 선택은 항상 스스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제자가 된 것처럼. 그럼 그런 분들이 올 때 이제 선생님만의 좀 특별하게 보이는 특징 같은 거나 아니면 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인다 아니면 무슨 냄새가 난다 다 다른데 죽은 사람처럼 아예 보이는 경우 있고 사자가 같이 온 경우 있고 그리고 그분 이렇게 보면 집을 보잖아요. 네. 그래도 그렇고 여러 가지예요. 보는 방법은 그냥 탁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이고 금방 가겄는데 뭔 일이지? 이러고서 점을 봐요. 오시기 전에 갑자기 탁 나오니까 뭔 일이야? 이러고서 어머 어떡하니? 막 이러고 어떤 경우는 막 가슴이 막 아파요. 근데 많지는 않죠. 바로 급하게는. 근데 있긴 있었으니까. 돌려서 말씀해 주시나요? 안 좋습니다. 건강, 명의 위험하세요. 살릴 수 있는 경우에는 전 얘기를 해요. 명의 위험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가시는 것까지 얘기해줘요. 정말 답답하고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가시는 분도 있고 아프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다고 그래도 하루를 살아도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것도 답답한 거를 말이라도 하고 싶어서 아니면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서 왔는데 머리가 더 복잡해요라고 하는 경우가 저는 가끔 솔직히 말하면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해결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드리는 거고 그것도 아니고 이분은 일을 해서 할 수 있는 분도 아닌데라고 하면 사실 위로하거나 상담하듯이 대화를 하고 가요. 중간에 저 정말 울고 싶어서 왔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저는 가끔 있거든요. 가끔 그렇게 들르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오셔서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되세요.